홍자토의 힐링 플레이리스트 속에 담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홍자 씨의 힐링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시죠. 자, 궁금하네요. 아, 와, 상상. 오,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어. 오. 아, 되게 근데 약간 애절하고 이런 노래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노래들이 왜 홍자 씨의 플레이리스트에 꼽혔는지 궁금해요. 이게 제 인생에서 조금 많이 기억나는 순간들의 장면들이 떠올라서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곡이 상사화인데요. 네. 어떤 키워드인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40번? 40번. 40번? 학교 다닐 때 40번이었나? 그 키가 커야 돼요, 그거는 40번은. 상사화가 내용이 뭐예요? 상사병. 짝사랑. 그렇죠. 짝사랑. 40번. 짝사랑을 한 40번? 그렇죠. 오, 너무 많은데? 그러면 너무 과한 거 아니지? 아니 왜요? 짝사랑은 대상 무제한, 횟수 무제한, 내 마음대로. 본인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저는 한 여자만. 뭐야? 기계다, 기계. 자, 어떤 특별한 얘기가 담겨 있나요? 이 노래는 미스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에서 무명 때의 힘든 서름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인데 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시련이 많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사를 40번 이상 다녔습니다. 이사를 어떻게 40번을 다니죠?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의 시련도 있었고 네. 무명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상경을 했을 때부터는 1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한 집에서는 쥐가 나왔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 그 헝겊으로 덮어놓으면 바로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긴 막대기로 항상 네. 집에 들어갈 때는 그걸 들고 들어가서 집어넣고 하수구로 다시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생활을 했죠. 네. 혹시 행사를 가셨는데 경비가 출연료보다 더 많았던 적도 있나요? 사실은 어떤 행사를 가도 마이너스였죠. 그래도 무대가 좋으니까. 일단 불러주는 곳은 무조건 갔고 사실 무보수가 정말 많았어요. 무보수요? 그러니까 막 돈 대신에 거기 막 특산품 주거나 그런 일 특산품도 많잖아요. 주시죠. 네, 뭐 어떤 것들도 받으셨어요? 감자, 고구마, 감자. 뭐 고추. 진짜? 뭐 쌀 받았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쌀은 괜찮죠. 쌀 좋지. 언제든 먹으니까. 정말 신기했던 게 저희 엄마가 매니저를 도맡아서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혼자 다니기 좀 뭐하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감소해서 오늘 갔다 와서 쌀 팔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날 쌀을 주셨어요. 와, 운명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그것도 골드 쌀을 줬어요. 비싼, 아주 좋은 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고, 네. 근데 유튜브. 진짜 대단하시다. 네, 리스펙입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8년의 긴 터널을 지나 오셨습니다. 사랑받는 가수 홍자로 다시 태어난 이 노래, 상사화, 저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 네. 네, 근데 들어봐야죠. 노래를 듣기 전에 우리 홍자 씨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팬분들이 있어요. 띵동. 안 사요. 홍자에게 온 편지. 2년 전 어느 봄날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허리에 있는 질병이란 질병은 다 갖고 있어 통증으로 고생 중일 때 우연히 보게 된 미스트롯 재방송. 트롯에 별 관심도 없었던 나에게 세상이 바뀌는 듯한 찌릿한 충격으로 다가온 홍자 씨의 상사화. 그렇게 홍자님의 팬이 된 후 서서히 우울증도 좋아져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어 생활하는 데 지장 없이 지내고 있답니다. 홍자 씨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냈었는데 사랑이 왜 이리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선한 너를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수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안 힘든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래. 제일 힘든 거는 흔히 말해서 내가 어디서 좀 뭘 알려야겠다. 나를 갈고 닦아야겠다. 해서 약간 막 개인기 같은 것도 막 많이 하고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개발을 했는데. 네. 개발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굉장히 부탁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정도로 조금.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어떻게 할까요? 제발.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올해를 마무리할 입장에서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지? 뭐길래? 어젯밤 낮에부터 충전을 해왔어요. 충전을 해왔다고요? 충전? 드릴을 충전을 해왔거든요. 드릴? 그래요? 우리 전동 드릴 아시죠? 네. 그거를 준비를 해왔어요. 전동 드릴. 예예. 재밌는 분이시다. 건강 프로니까 네. 우리 여러분들께 건강을 고정해드리겠습니다. 충전됐어. 이게 뭐예요? 저렇게 하얀 원피스 입고. 네. 그래도 잘 돌아가는데? 집에 있는 나서 돌아온 느낌 나잖아. 잘 돌아가는데? 조금 더 봐가지고. 한 번 더. 무릎이 안 좋으세요? 네. 와, 너무 짱이다. 와, 이거 연습하신 거잖아요, 그죠? 정말 눈, 코, 입, 귀, 발 다 해봤어요. 아니 코가 하나 나왔어요. 전기 용품들 좀 살펴봐야 되겠다. 유상진 씨는 없어요? 저는 있었는데. 하나 오픈합시다.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했잖아요. 아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진짜?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자, 주무실 사람. 진짜 옛날 사람 같다. 내 이럴 줄 알았어. 노력을 아예 안 시켜놔도 내 이럴 줄 알았어. 노력을 아예 안 했어. 아니 데이터가 지금 전동 드릴 나왔는데. 야, 요즘 레트로가 유행 아닙니까?